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그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과 소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존감 높은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과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신감, 자존감 높은 남자의 특징 10가지 중 그 첫 번째, 걸음이 당당하다.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앉아있을 때 허리가 곧게 서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합니다. 절대로 땅을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어깨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몸관리를 하지 않는 남자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거나 등이 구부정할 것입니다.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지 않고 보폭도 작고 비틀거리는 듯이 걷습니다. 카페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자신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와 같은 경우의 남자라면 하복부에 힘을 주고 천연복대 상태를 만든 후 적당한 보폭을 유지하며 척추를 곧게 세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척추가 바르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자세가 바릅니다. 특히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셔도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허리를 곧추 세우고 바른 자세로 여러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허리가 구부정하면 등도 굽어 있을 것이고 목은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와 있어서 자신감이 결여돼 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중년에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은 그 남자의 수발을 들다 생을 마감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만나셔야 합니다. 바른 자세와 활짝 열린 어깨, 반듯한 목은 자신감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아이컨택을 한다. 자신감 있는 사람을 만나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의 시선은 과하지 않게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거나 고개를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면 자신감이 결여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라서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게 힘들다면 그 사람의 미간을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의 눈을 직접적으로 바라본 건 아니지만 상대방은 우리가 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보고 본인의 눈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조차도 쉽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미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속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졌는데 우리의 시선 처리로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눈을 계속 바라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의 미간과 눈 그리고 얼굴의 부위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시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유 있어 보이는 남자.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평소 습관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보면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며 미소를 보이며 그 남자의 행동과 말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그 남자의 행동을 보며 매력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적당한 제스처를 취하는 남자. 자신감 넘치는 남자는 적당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말의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몸짓이나 손짓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제스처입니다. 자신감 없는 남자들은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손이 무릎 위에 있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대화를 하는 도중 적당한 제스처로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 제스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몸의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어색해도 너무 과해도 그 사람의 말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제스처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목소리에 힘이 있는 남자. 자신감 있는 남자들의 음성은 대부분 낮고 깊습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아는 게 많고 똑똑해도 말을 우물거리거나 목소리가 개미 기어가는 듯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영상을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자신감 없고 목소리에 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매일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니 지금은 1년 전보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훗날에는 제가 이 말의 템포 조절과 강약을 조절하는 방법까지 터득한다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성형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목에 있는 광견근, 즉 목주름과 목소리입니다. 이 광견근은 너무 얇아서 성형이 불가능하고 목소리는 성대의 떨림과 울림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성형이 불가능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얇거나 높은 톤의 분들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발음과 힘있는 목소리를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본인이 말하는 모습과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계속 조금씩 노력하고 본인의 모습과 시선 처리, 제스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신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에서 PT 발표도 자신감 있게 하고 리더가 되고 미녀를 낳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청하는 남자. 국민 MC가 롱런하는 이유가 바로 경청입니다. 개그맨이었던 그는 그 흔한 성대모사 개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예가 중계에서 생방송 도중 사고를 내고 그렇게 해고를 당하고 철치부심의 자세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롱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재석 씨가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에 떠서 몇 편을 본 적이 있지만 과하지 않고 중간중간 유머를 섞어가며 그렇게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주변의 찐친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여유 있고 바른 자세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센스 있고 위트 있고 유머스럽게 그 자리를 빛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남자들을 여자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남자.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목소리에도 힘이 있지만 그의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도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도 우물쭈물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도 아무거나를 외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상황과 눈치를 봐야 하기도 하지만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절대로 불합리한 상황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번에 본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불합리한 상황에 가슴이 두근거리겠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맞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면 자신감은 이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올 것입니다. 저기요! 아홉 번째,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는 남자. 소신 있는 남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경청하되 절대로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거절을 잘 못하는 팔랑귀라서 그렇게 땀 흘려서 힘들게 번 돈을 주위의 사기꾼의 세체에 넘어가서 정말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돈을 날린 이후 제가 투자에 관해서 마음을 먹은 부분은 10% 이상의 수익이 나는 투자는 사기다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의 소신이 있고 그 소신을 지키는 남자들은 정말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이에 반해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를 납니다. 하지만 소신 있는 남자, 자신감 있는 남자는 힘 있는 말과 자신감 있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소신과 가치관을 전달하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언변이 좋은 남자.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던 적던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벌개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입니다. 사장님께서 여러분들께 건배사 제의를 합니다. 자, 김 부장, 오랜만에 회식인데 건배사 한번 해보지 라고 갑자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리는 하얘지고 어버버하면서 분위기가 애매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분위기를 살리는 센스 있는 남자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술고래 생활을 했을 때 써먹었던 몇 가지 건배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청바지를 외치는 겁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청바지.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라고 하면 동사무소라고 외치는 겁니다.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동사무소. 자기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라고 외치면 자위.
땡땡 등 이렇게 분위기 봐서 약간은 과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남자들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외모는 성형외과에 가서 업그레이드 되고, 스타일은 미용실이나 옷가게에 가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지만, 이 자신감과 자존감은 꾸준한 운동과 독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남자를 만나면 여성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 자신감이 부족한 남성 구독자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모하고 소리내어 읽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면 분명히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높아진 자신감에 맞는 멋진 중년의 여성분들과 연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용감한 행동은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자신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같은 자신감 있는 남자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